최재형 목사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. 검찰은 모두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먼저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. 검찰은 대통령실 직원과 안내 수준의 대화가 오갔을 뿐 김 여사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.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도 정부 내 해당 직위가 없어 불명확한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 역시 고가 가방 전달 1년 뒤 이뤄져 시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또 최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 등의 선물이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2022년 9월 13일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이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김 여사 측도 오늘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가방은 포장지와 함께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랍니다. 검찰은 이와 함께 최 목사가 선물한 고가 화장품의 행적에 대한 진술과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도 확보했습니다.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고가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조율할 계획입니다.